오늘은 가성비 좋은 돼지 등뼈 준비했다. 살코기는 많고 맛은 구수해서 오래 끓일수록 국물은 진하다. 돼지 등뼈 1.5kg은 물을 잠기도록 붓고 2시간 정도 담가 빗물을 빼줬다. 물이 끓어오르면 핏물 뺀 등뼈를 넣고 잡내 제거 식초 3스푼, 강불로 끓여서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3분 더 끓이고 물에 깨끗이 하나씩 씻어줬다. 다시 냄비에 담아 물은 2리터, 뼈가 잠기도록 물을 붓고 끓어오르면 5분 더 끓여 잡내를 날리고 떠오르는 거품은 걷어냈다. 돼지고기와 궁합이 좋은 된장 크기에 한 스푼 넣고 뚜껑 덮고 약불로 40분 끓이고 그 사이에 대파 한 개는 굵은 것은 반을 가르고 5cm 길이 정도로 잘라 준비. 달큰한 양파 반 개 살짝 굵게 채 썰어 담고 알싸한 통마늘 4개도 다져서 담았다. 잘 익은 묵은지 반포기 1.2kg은 적당한 크기로 4등분 해주고 40분 되면 묵은지 올리고 김치국물 100ml 또는 3분의 2 종이컵, 대파, 양파, 마늘, 양념은 감칠맛 국간장 2스푼, 시원함 더해주는 새우젓 2스푼, 설탕 2스푼과 반스푼, 후추 약간, 칼칼하게 고춧가루 2스푼, 자작하게 국물을 끼얹어서 뚜껑 덮고 30분 끓이기. 중간중간 뚜껑 열고 국물을 끼얹어 양념이 골고루 배이게 해줬다. 이 정도 끓여야 돼지 등뼈의 구수함이 빠져나와 국물은 진국이고 묵은지의 감칠맛이 쏙 배인다. 살코기는 뼈에서 부드럽게 떨어지고 입에서 사르르 녹는다. 묵은지는 간이 쏙 배이고 보들보들해서 입맛을 살리고 밥도둑 김치찜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다.